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설철환입니다. 가슴 압제 수술 받기로 결심한 분들이 수술 전에 고민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수술을 받느냐를 고민하시고요. 고용물 종류나 크기 그리고 절개 부위를 많이 고민하시죠. 절개 부위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절개 방법으로 수술을 받는 것이 결과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개 부위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물을 이용한 가슴 압제 수술을 하려면 어딘가를 절개하고 그리로 기구를 넣어서 고용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든 다음 고용물을 삽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딘가 한 군데는 절개를 해야 하는데요. 흉터가 잘 보이지 않을 만한 곳들을 절개하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겨드랑이 절개, 유륜 절개, 유방 밑선 절개, 배꼽 절개 방법이 있습니다. 배꼽 절개는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비어있는 상태의 식염수 보형물 외피를 말아서 먼저 놓고 튜브를 통해 식염수 보형물에 채워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젤이 미리 채워져 있는 코에시브 젤 보형물을 통째로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촉감과 모양이 자연스러운 코에시브 실리콘 젤이 대세인데 이 보형물을 쓸 수 없고 박리도 비교적 부정확하고 지혈도 어렵고 재수술도 곤란해서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 절개 방법입니다. 유륜 절개는 흉터를 유륜 경계에 감추기 좋고 내시경 없이도 수술 중에 가슴 내부를 볼 수 있고 회복이 빠른 편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과거에는 종종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수술하면 유선 조직과 육안이 어느 정도 절단될 수밖에 없는데 유선 조직과 육안 안에는 원래 세균들이 살고 있어서 보형물이 삽입될 때 세균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감염이나 피막 구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유두 감각 저하 가능성도 다른 방법에 비해 좀 더 높고 흉터 함몰, 유륜 모양 변형 등이 발생했을 때 교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우 심한 수축 가슴 등 특별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유방 밑선 절개에 대한 선입견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밑선 절개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는 겨드랑이 절개가 대세였습니다. 흉터를 겨드랑이 안에 숨길 수 있고 겨드랑이는 피부가 원래 접히는 곳이라 피부 장력이 낮아서 흉터가 덜 생기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겨드랑이 일반 방법의 경우 그 쇠로 된 무섭게 생긴 박리기를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회복도 늦고 출혈이 많고 지혈도 어려우면서 공간 박리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내시경 방법인데요. Full HD 내시경과 고주파 박리기를 사용하면 통증이 훨씬 덜하고 회복이 빠르며 출혈이 거의 없고 지혈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훤히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일반 방법에 비해 훨씬 정교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내시경 방법의 시작 시기인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시경으로 수술한다고 하는 병원들 중에도 박리는 금속 박리기로 하고요. 내시경을 출혈 확인 용도 정도로만 쓰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의의가 반감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수술하는지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내시경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밑선 절개에 비해서는 회복이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직업적으로나 취미생활이나 옷 입는 취향 때문에 겨드랑이 노출이 많은 분들이 살성이 좋지 않아서 흉터가 진하게 남는다면 상당히 신경 쓰이게 됩니다. 또 다른 겨드랑이 절개의 단점은 고난이도의 재수술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수술을 겨드랑이 절개로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재수술을 받는 분들의 경우 밑선이나 유륜의 추가 절개를 해야 했는데 저는 이를 피하기 위해 기존 겨드랑이 절개로 내시경을 이용해 하는 고난이도 재수술 방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종류의 재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수술이 어렵다는 겨드랑이 절개의 단점을 거의 극복한 셈입니다. 그러나 내시경을 잘 다루지 않는 의사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선 절개인데요. 겨드랑이 절개법에 비해 수술 범위가 좁아서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며 절개와 수술 부위가 가까워서 내시경 없이도 조명만 비추면 육안으로 내부가 잘 보여서
지혈이 쉽고 수술 직후부터 팔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처진 가슴이나 수축 가슴 교정에 유리한데요. 보형물이 들어가는 층은 유선 조직 및 대흉근막 및 대흉근 및 이중평면법 등이 있는데 이중평면법이 자연스러운 결과를 내기에 여러모로 유리해서 이중평면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이중평면법에도 근육을 박리하는 양에 따라 타입 1, 2, 3로 구별되는데요. 처진 가슴이나 수축 가슴에는 타입 2 이상의 박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겨드랑이 절개로는 타입 2 이상의 박리를 하기 까다롭지만 밑선 절개는 타입 2 이상의 박리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처진 가슴이나 수축 가슴 교정에 유리합니다. 양쪽 가슴의 처짐 정도가 다른 경우에는 양측의 이중평면법 박리 레벨을 달리함으로써 비대칭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밑선 절개를 꺼리는 이유가 흉터가 심하게 생길 것 같다는 편견 때문인데요. 흉터가 별로 안 생길 만한 분들에게 적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밑선 부위의 피부가 타이트하지 않고 헐렁한 분들에게 적용하면 되는데요. 가슴이 처졌거나 가슴 사이즈가 좀 있는 분들이 이런 경우이고요. 출산 경력이 있는 분들은 가슴이 크던 작던 피부가 출산 전에 비해서 헐렁해져서 밑선 흉터가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산 경력이 없는 분의 절벽 가슴의 경우 밑선 현성이 거의 안 되어 있고 피부 여유가 없으면서 타이트한데 이런 분들을 밑선 절개로 수술하면 흉터가 잘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밑선 절개보다는 겨드랑이 절개가 추천됩니다. 대세는 겨드랑이 절개 내시경 방법이나 밑선 절개 방법입니다. 본인의 가슴 조건과 라이프 스타일 등의 상황에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가를 잘 판단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두 방법의 회복 차이는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본인 살성이 매우 좋지 않아서 흉터가 좀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디가 더 마음이 편하겠느냐도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수술 잘하는 의사에게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수술받으면 흉터는 거의 남지 않지만요. JW 정원성외과 설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